2023년 2월 3주차 위클리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6주 연속 회복세를 보이다가 꺾였기 때문에 다음 주가 중요하다. 2주 연속으로 꺾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결과를 한번 보죠.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인데요. 전주 일주일간. 지난주가 마이너스 0.49%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이 커졌는데요. 이번 주는 마이너스 0.43%로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도 마이너스 0.31에서 마이너스 0.28로 소폭 회복세, 수도권 지역도 마이너스 0.58에서 마이너스 0.49%로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살짝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급 매매와 비슷합니다. 전세도 지난주에 전국이 마이너스 0.76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74%, 서울이 마이너스 0.95에서 마이너스 0.91%, 수도권이 마이너스 1.06%에서 마이너스 0.99%로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닥을 확인했고요. 이제 가파르게 떨어지는 일은 당분간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빨리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집주인들도 급매물로 내놓을 생각이 없고요. 매수자들도 따라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런 줄다리기 약보합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위에 그래프가 전국이고요. 밑에 그래프가 이제 서울을 보여주는데 그래프 중에서 선이 두개 보이시죠? 위에 선이 매매, 아래 선이 이제 전세인데 쑥 떨어지다가 이게 3주간의 동향이거든요. 그래프가 쑥 떨어지다가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이렇게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키워드, 핵심 이슈, 뉴홈 사전 청약입니다. 굉장히 성공했죠? 저는 이 정도면 대박 아닐까 싶은데요. 고양 창릉 신도시, 3기 신도시죠. 고양 창릉과 양정 역세권, 남양주 진접 2지구에서 특별 공급 물량이 11.1 마감됐습니다. 둔촌주공이 정당 계약이 4대 1도 안 나왔는데요. 사전 청약이 11대 1, 평균이 11대 1이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1381 가구 모집에 15,353명이 청약했으니까 이 정도면 성공입니다. 자, 뉴홈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인데 270만 호 공급 계획 중에서 공공분양 50만 호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50만 호 브랜드가 뉴홈입니다. 뉴홈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세의 80%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 거고요. 15만 호 정도 공급 계획이 되고, 나눔형 같은 경우는 25만 호 공급 계획인데요. 시세 대비 70%로 분양을 하고, 시세 차익도 70%만 보장해 주겠다. 이번에 고양 창릉 신도시와 양정 역세권이 나눔형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선택형은 10만 호 공급 계획인데요. 6년 살아보고 결정하는 건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나눔형이 고양 창릉 양정 역세권에 나왔고요. 남양주 진접이 일반형으로 선보였습니다. 가장 이슈가 이제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고양 창릉 신도시 위주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고양 창릉 신도시는 지도 보이시죠? 삼성지구 고양시 상암 서쪽,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삼성지구 아래쪽에, 원흥지구 옆쪽에 이렇게 남동쪽이죠.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789만 19제곱미터, 약 238만 평에 3만 8천 호 정도 규모의 큰 신도시입니다. 자, 고양 창릉 신도시 특별 공급이 평균 17.7대 1, 세개 구역을 평균하면 11.1대 1이라고 했는데, 창릉 신도시만 보면 17.7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 전용 59제곱미터는 21.9대 1, 전용 84는 20.7대 1. 이번에 그 청년특별공급이라는 게 새롭게 나왔는데요. 청년특별공급 전용 59는 무려 64대 1. 요즘 같은 분위기에 64대 1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경쟁률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가격 경쟁력,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추정 분양가를 살펴보면요. 고양 창릉 신도시 전용 59가 3억 9,779만 원, 전용 84가 5억 5,283만 원, 대략 평당 1,600만 원 정도 되고요. 1년 전에도, 2021년에도 사전 청약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가 4억 7,957만 원, 평당 1,9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같은 사전 청약인데 저렴하게 나왔죠? 왜?
나눔형이니까 시세 대비 70%로 저렴하게 하고요. 대신 시세 차익도 70%로 보장해주는 상품인데, 요즘같이 불안할 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을 때, 시세 차익 70% 보장해주는 거, 오케이. 왜? 저렴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우선으로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고향 삼성지구를 한번 임장을 갔다 왔는데요. 삼성지구의 2차 아이파크 아파트 전용 84 기준에서 11억까지 최고가 찍었다가 뭐 7억 5천? 요 정도? 최근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추정 분양가, 고향 창릉 추정 분양가가 전용 84가 5억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당연히 상계 신도시가 더새 아파트고 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삼성지구 아파트보다도 2억 정도 더 저렴하니까 가격 경쟁력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DSR도 적용되지 않고요. 5억 한도 내에서 LTV 8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추정 분양가를 5억이라고 한다면 70% 수준이니까 3억 5천 정도로 이제 추정 분양가를 예를 들자면 80% LTV가 적용이 되니까 DSR 적용되지 않고요. 2억 8천만 원 대출이 되니까 나중에 하게 된다면 초기 투자금 7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내집 마련을 할수 있으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열광을 한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요. 7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연도가 중요한데요. 일반 청약은 이제 2월 17일 날 끝났고요. 일반 청약도 높은 경쟁률이 나올 것 같고, 3월 30일 날 당첨자 발표고요. 2026년에 본 청약 예정이고요. 2029년에 입주 예정인데, 뭐 여러 가지 토지 보상이라든지 뭐 하다가 문화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 2년 정도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주의사항이 있다라고 했죠. 실거주 요건이 들어갑니다. 5년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9년도에 만약에 입주를 한다면 2034년까지는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아, 뭐, 우리 실수요자라면, 실소유자라면 실거주 요건 채울 수는 있죠. 만약 가격 경쟁력이 워낙 있기 때문에. 전용 84가 5억 5천 정도면은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저는 한 5년, 10년 후에는 10억은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반값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이 있더라도 적극 청약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년 청약이 이번에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적극 도전해 보시고, 추정 분양가는 물론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한번 뱉은 말이기 때문에 저는 추정 분양가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위클리 리포트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